리모 파티의 전반적인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한 번 그저 정리한 건 가지고 여러분이 만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회독수를 어떻게 한다? 그쵸. 20회까지는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1장부터 19장까지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별표 3개짜리를 1차적으로 쭉 보시면서 생각합니다. 요거 한 30개 정도 뭐 최대치 나오니까 하루 정도, a day, 하루 정도에 끝냅니다. 자, 두 번째 날은 별표 2개 정도 되는 것을 앞에 1장부터 끝장까지 쭉 보십니다. 이것도 한 50개 정도 되니까 이거는 한 이틀 정도, 2 days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하나짜리가 있는 거 다시 처음 1장부터 끝까지 보는데 한 50개 정도 되니까 이것도 한 이틀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 5일 정도 잡히죠? 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본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How to Study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은 또 부족한 공부라든지 또 첨가해서 뭔가 해야 될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좀 약간은 그래도 여러분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주력하셔야 됩니다. 주구장창 공부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쉬는 거, 그리고 멍 때리는 거, 이런 것들이 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이오 리듬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반복하고 그리고 탄탄하게 가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자, 이러면 이게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봤으니까 이게 이제 1회독 정도 되는 거죠. 이게 1회적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달 정도 쭉 정리하면 4주 동안에 4회 정도 하는 거죠. 4주 동안에 4회 정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달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달에는 이런 거 하는데 하루 정도씩밖에 안 걸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적어도 두 번째 달에는 하루 정도씩 잡으면 30일이니까 정확하게, 그죠? 주말 빼고도 역시 거기에는 뭐겠어요? 이게 3일이니까, 그죠? 한 5번 정도 내지 8번. 그래서 한 8회 정도 이렇게 회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째는 전체적으로 보는데 하루 정도밖에 안 걸려요. 자,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여러분 3개월째 반복할 때는 얘를 거의 25회 정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20회 정도까지는, 20회 정도를 볼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그죠? 다 보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12회하고 25회니까 적어도 여러분 저기 한 40회 정도 됩니다. 저랑까지 공부한 것까지 해서 30에서 40회 정도,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3개월 뒤에는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20회 정도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들은 다시 말해 전체적인 걸 전부 다 한번 다시 한번 리와인딩, 리뷰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1번의 문제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걸 내가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문제를 100% 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자세하게 풀어갑니다. 보세요. 1장부터 9장 배울 때 우리가 문제를 랜덤으로 몇 개씩 풀어왔던 것들을 감각을 살리시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49, 50 문제 정도를 제가 풀어볼 텐데 1번 461쪽이죠. 토들 그래머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골라라. They were talking about.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나왔는데 They should buy another car. 그들이 또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 1원칙이 뭐예요? 주절, 콤마, 주절은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전치사가 about이 나왔는데 about 뒤에 주어 동사를 곧장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습니다. 그리고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는 이렇게 전치사 뒤에는 preposition 뒤에는 명사 쓸 수 있고 명사구, 명사절 또는 대명사, 대명사구
이렇게 제시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치사의 목적어란 이름으로 불리죠. 전치사의 목적어다. 자, 그러면 거기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거 보세요. 1번도 될 수 있고 2번도 될 수 있고 3번도 의문사고 4번도 의문사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뒤에 they should by라는 절이 나왔으니까 얘를 찾아야 돼요. 자, 얘가 몇 개가 있다? 6개. 1번 what절이다. 2번 대절이다. 3번 whether절이다. 4번 의문사가 이끄는 간접 의문문이다. 자, 넷 중에 하나에 속한다. 이걸 찾아야 되는데 보세요. 왓 다음에는 불완전절이다. 자, 그렇다면 거기 2번을 넣으면 데이 그들은 또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만 한다는 완벽한 문장의 절이 나왔으니까 왓을 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는 보시면 이건 완전문입니다. 그죠? 뒤에 완전문이니까 1번 일단 가능합니다. 2번 같은 경우도 완전문이고 4번은 불완전문인데 의미상으로 봤을 때 그들이 또 다른 차량 한 대를 구매해야만 하는지 어떤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래서 또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어떻게 구매해야만 하는지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 한 대, another가 포인트예요. another. 자, another 그러면 another라는 것은 이미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또 다른 한 개란 뜻이죠.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한 대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한 대를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대를 구매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래서 whether라고 하는 접속사가 뭐뭐인지 어떤지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식의 의미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접속사로서는 1번이 최적의 의미가 된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We blank him to meet her 라고 되어 있는데 him은 분명히 목적어니까 목적격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지금 동사입니다. 근데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뒤에 나와 있는 형태가 목적어 목적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to meet her라고 하는 이런 문장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 지금 별표 3개짜리 중에 하나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뭡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목적어가 투부정사를 이렇게 할 때 이 투부정사 구문은 목적격 보호자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를 쓸 수 있는 거 찾아봅시다. 1번에 expect, 목투부정사 취합니다. 2번에 allow, 목투부정사 취합니다. 3번에 tell도 목투부정사 취합니다.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는 건 뭐예요? let죠. 자, 사역동사 make, have, let는 여기에 투부정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없는 원형부정사를 가져온다. 그죠? 4번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그녀를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허락한다. 우리는 그가 그녀를 만날 거라고 말한다. 그죠? 우리는 그에게 그녀를 만나도록 말하고 있다. 그래서 4번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당연히 지각사역동사 문제입니다. 별표 3개짜리 또 나온 거죠? 자, 첫 번째 지각동사 see, watch, heal 얘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가 나옵니까? 투부정사 아니면 원형부정사 아니면 현재분사를 쓰죠. 물론 수동적 관계일 때는 당연히 과거분사 씁니다. 자, 두 번째 사역동사 to 사역동사 1 그러면 여기에 여기 사역동사 1 그러면 make 예죠. have let make나 have나 let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없는 원형 부정사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동사 2가 있죠. 사역동사기는 사역동사인데, 자, get라든지 compel, pose 이런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뭘 쓴다? to 부정사를 씁니다. 아주아주 세 개가 잘 나오는 별표 세 개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동사 get, compel, pose와 같은 친구가 expect, 거기 나오는 tell, 그 다음에 allow,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cause, enable, 자, forbid, 그죠? oblige, 그 다음에 encourage,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쵸, get, compel, force의 친구들 이렇게 첨가해서 계속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거기에는 네 번째가 불가능하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A. Is their house well furnished? 자, 집이 잘 furnished, 가구가 갖추어져 있는가요? There is house, 집이 있습니다. 잘 가구가 갖춰진 집이 있다. 그런데 집이 잘 가구가 갖춰져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자, 그들은 블랭크 퍼니처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가구가 역시 마찬가지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요라는 말이니까 잘 갖춰져 있지 않아요라고 되니까 1, 2, 3, 4번 중에서 보세요. 1번의 few하고 read은 부정적 의미가 있다. 퓨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나오는 거 아시죠? 복수명사. 그래서 퓨 플러스 복수명사. 리들 플러스 단수명사. 근데 머치 단수명사, 매니 복수명사. 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얼라시라고 되어 있는 거, a lot이라고 되어 있는 건 of까지 해서 a lot of나 lots of는 뒤에 단수명사도 될 수 있고 복수명사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furniture는 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셀 수 없는 명사죠. 여기 들어가요. 셀 수 없는 명사 가구기 때문에 리들로 써야지 퓨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거의 가구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러면 3번에 2번에 리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또 별표 3개짜리 토들 그래머니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토들 그래머니까. 보시다시피 여기에 퍼니처와 같은 친구들이 뭐 있어요? 게임, 사냥감이란 말이든지 information, 정보라든지 메일, 우편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damage, 피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equipment, 장비라든지 stationery, 문구류라든지 stationery, 문구류라든지 자, 그 다음에 또 rubbish, 쓰레기라든지 웨이스트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명사들은 절대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하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S나 ES를 붙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문장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이 정답이 된다. 자, 넘겨주시고 자 4번입니다. I need somebody blank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필요하다. 누군가가 필요해요. 근데 1번의 rely는 to 없는 원형 부정사인데 잠깐 보시다시피 to 없는 원형 부정사를 쓰려고 그러면 이런 사역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rely는 사역 동사가 아니죠. 그다음에 to 부정사인데 바로 4번에 이거죠. 보세요.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가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가 있을 때 to 부정사 뒤에 전치사가 이렇게 있을 때
앞에 있는 명사, 명사구가 대명사가 투부정사의 목적어와 일치하면 투부정사의 목적어는 생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들어갈 거, 여기 들어갈 것을 앞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써버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동시켜 써버린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투부정사 뒤에 앞에 있는 명사, 명사구를 이렇게 넣어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투부정사 뒤에 명사, 명사구가 전치사를 가져야 될 것이냐, 전치사가 없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rely on 뒤에 somebody를 넣어주면 누군가에 의존하다. rely with 뒤에 somebody를 넣어주면 누군가를 가지고 의존하다. 누군가의 방향으로 의존하다. 자, rely on someone. 누군가에게 의존하다. 누군가를 신뢰하다.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본 좋게 이런 거죠. I have two novels. 두 권의 소설책을 가지고 있다. To read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읽어야 할 두 권의 소설책이 있다. 그럼 보세요. 투부정사 뒤에 얘를 딱 넣어보세요. 이렇게 넣어보십니다. 이번 주말에 두 권의 소설을 읽다. 읽어야만 한다. 잘 됐죠? 근데 이럴 땐 여기다 대고 이렇게 with를 딱 붙여서 이런 식으로 to read with라고 딱 주게 되면 x라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타동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 명사구를 그냥 가지고 있느냐, 혹시 자동사로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를 비울 것이냐. 지금은 요거죠. 그래서 rely on somebody, rely on someone. 자, 온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두 번째 정답.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friendship, 우정이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 구매할 수 없다. 자, 제일 중요한 건 1번은 안 돼요. 왜? is라는 동사 뒤에 to not by가 있는데 여러분, 자, 부정어구죠. 부정부사를 쓸 때는 부정부사 not이나 never를 쓰고 싶다. 그런데 그 의미가 to 부정사의 동작을 부정한다. 그러면 부정부사는 to 부정사 바로 앞에 쓰거나 또는 현재분사 바로 앞에 쓰거나 완료분사나 완료동명사 바로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준동사, 투부정사, ing, having, pp 바로 앞에 이런 부정부사를 이렇게 써주게 되면 정확하게 쓰는 것이 되죠. 따라서 not to buy나 not to be bought나 이렇게 써야지 1번이나 4번처럼 to 동사원형, to be pp 사이에 부정부사를 절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2번과 3번인데 보시다시피 우정이라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우정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죠? can't buy, 그죠? 역시 살 수 없어. 뭘? friendship. 돈을 가지고, with money. 돈을 가지고 우정을 살 수 없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이게 우정이라는 거 뒤로 이렇게 넘어간다면, friendship to buy this money.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번이 들어간다 그러면, 2번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정이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이다. 우정이 사는 게 아니라, 우정을 사는 거기 때문에, 수동형으로, 우정을 돈으로는 구매할 수 없다. 3번이 정답. 자, 다시 설명 보세요. 간단해요. 간단한 게 뭐냐 하면 영어는 항상 명사대명사를 보완 설명해 주는 방법이 그죠? 그 명사대명사를 앞으로 당겨서 수동적 개념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명사대명사를 준동사나 동사 뒤에 두어서 능동적 개념으로 쓸 것이냐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나는 원합니다. 그 책을 자, 그 책이 to buy 한다. 잘 봐요.
나는 원해요. 그 책이 사기를? 그 책이 어떻게 사? 그 책은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계는 이런 관계죠. 어? 주어가 사는 거죠. 그 책을.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주어 동사 I want 대절을 쓸 수 없으니까 이 개념에서 요거를 앞으로 이렇게 내는 것이고 얘가 뒤로 가면서 이렇게 수식하는 경우가 돼요. 사야 할 책이 아니라 나는 사야 할 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책이 구매되어졌으면 하고 얘가 앞으로 나가니까 뒤로 가면서 수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얘가 주동 관계라고 그랬잖아.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주동 관계인데 잘 봐. 책을 사는 거야? 책이 사지는 거야? 지는 거지. 그래서 to be bought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want는 목적어 투부정사 구문을 취하고 목적어와 투부정사의 관계가 수동적 관계일 때 수동형 부정사를 쓴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는 3번이 정답이에요. 우정이 구매되어 지는 거니까 그래서 3번이 된다. 6번 보겠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그것들이 로봇이었는지 몰랐다라고 돼 있어요. Of them knew what they were robots. 그들이 로봇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 중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사실 몰랐다는 게 부정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전체 긍정, 2번은 전체 부정, 3번은 every가 형용사 역할은 있어도 대명사 역할은 없습니다. 자, 봐요. every 다음에 명사가 반드시 단수형으로 나오고 그리고 동사도 단수로 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 나오는 네 번째 보스는 보스 자체가 뒤에 이렇게 명사를 복수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동사는 복수로 씁니다. 그런데 자, every는 대명사 용법이 없어요. 그래서 every of라고 하는 구조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100% 틀린다. 왜? 이렇게 오브 목적으로 묶일 수 있는 건 보스는 가능해요. 보스, 뭐뭐 중에서 두 개란 뜻이니까 여러 개 중에서 두 개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지만 이것 중에서 뭐든 어떻게 하라고 명사가 없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이 구조로 이렇게 쓸 수 없어요. every of 구조는 없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3번은 될 수 없고 의미상으로 봤을 때 몰랐다이니까 1번은 모든 사람이 그들 모든 사람이 그들이 로봇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고 2번은 몰랐다는 뜻이죠. 두 번째가 정답이 된다. 자, 4번은 둘 다란 뜻이기 때문에 문맥상으로 두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7번 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I asked two people the way to the station. 나는 자 그 정류장까지 가는 길을 두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가 포인트죠. 두 사람한테 다 물어봤는데 두 사람한테서 나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었다. 둘 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 여기에서는 이거 봅시다. 7번의 대명사는 그거죠. 전체 긍정이다. 그러면 all을 씁니다. 셀 수 있는 명사 복수 취급합니다. 이거의 반대 개념 전체 부정이 none을 씁니다. 자 그리고 긍정 개념으로서 역시 대부분이란 말이 most가 있고요. 부정 개념으로서 그저 거의란 말이 hardly와 scarcely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이죠. 자 그러면서 거기 나와 있는 either하고 neither가 있는데 보세요. 얘들은 세 개 이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들이고 자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둘 다란 말은 보스를 씁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원한다 그러면 either를 씁니다. 자 나에게는 설탕과 프림이 둘 다 있어요. 둘 다 드릴까요? 아니요. 둘 다 싫어요. 그러면 neither를 씁니다. I neither라고 쓰면 이건 둘 다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둘 다 긍정하는 거고 여기는 둘 다 부정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원하는 때는 either를 씁니다.
자, 여러분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려고 할 때, 거기에 이미그레이션 센터의 직원이 공항에, 그죠? 뭐냐,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들께서, 그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러이러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아이디 좀 있으십니까? 충분히, 뭐, 인상을 보든 아니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당신 do you have some ID? ID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패스포드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요즘 신용카드에 이름하고는 다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뭐냐 하면, 운전면허증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이 있고, 패스포드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그러면, either will do라고 써요. 둘 다 안 돼요. 그러면, 둘 다 안 돼요. Neither of them, 그죠? Neither of them. 둘 다 부정이죠. 둘 다 괜찮아요. 그러면 both를 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either를 쓰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도 그것들이 오봇이었는지 몰랐다라고 돼 있을 때 전체적으로 적어도 3명 이상이 전혀 몰랐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체 부정에 non을 쓰는 게 맞죠. 자, 7번입니다. I asked two people the way to the station. 역시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몰랐다. 두 명의 사람 다 부정하는 거죠. 그럼 leader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 둘 다 부정한다. 그죠? 두 사람에게 모두 물어봤지만 둘 다 아무도 몰랐다. 나를 도와줄 수가 없었다. 그럼 4번이 정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Don't we meet in the bookstore yesterday? 우리 어제 서점에서 만나지 않았나요? 우리 어제 서점에서 만나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내 생각에는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쌍둥이 누이 젠인 것 같아요. 이런 뜻이니까 그래요? 내가 사실 안 만났는데 내 생각에는 누이가 당신을 본 듯하네요. 이런 뜻이니까 거기 I think란 주어 동사하고 you met was라고 돼 있어요. You met was 라고 되어 있는데 8번에 보시다시피 거기에 나오는 부족하잖아요. 당신이 만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나의 쌍둥이 누이 제니입니다. 그래서 you met 앞에 명사절 자 이런 겁니다. what 같은 경우도 got 됐도 것라는 사실 이런 뜻인데 두 개 다 명사절로 주어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명사절로 주어를 차지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얘는 불완전 문장이고요. 얘는 완전 문장이죠. 고로 당신이 만났다라는 건 누구를 만났다는 건지 you met라고 하는 말은 주어동사만 있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비어 있습니다. 불완전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what을 쓰시면 된다. 8번에 4번. 아니요. 내 생각에는 당신이 만난 것은 what you met was my twin sister Jenny입니다. 9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간 알맞은 것은 I haven't met Cathy before. 나는 전에 캐티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마치 그녀가 아니면 마치 우리가 전에 만났던 것처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talks as if 가정법이라고 있죠. 자, 볼게요. as if, as though 가정법은 분명히 뒤에 주어동사 과거를 쓰기도 하고 주어동사 과거 완료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as if는 가정법을 이끄는 어구예요. 그러니까 가정법 앞에 가정법을 붙여서 as if, as though는 가정법 과거이고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개념의 동사를 뒤에 쓰였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마치 그거인 것처럼 전에 보지는 못했지만 본 것처럼 그러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과거 완료 써야 되겠죠. 과거 완료 찾아보세요. 3번 아니면 4번인데 문맥상으로 내가 전에 캐티를 만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마치 그녀가 전에
우리가 전에 만났었던 것처럼, 그래서 만났다는 긍정적 개념이 필요하니까 3번이 된다. 4번은 부정적 개념이고요. 넘겨주십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자, It has been raining Monday인데요. 자, 요일 앞에는 뭘 쓰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중이다. Has been raining은 현재 완료 진행이죠. 현재 완료 진행인데 언제부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라는 건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고 지금 현재 진행이니까 지금도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since가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자, I have lived in this house. 내가 이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since. I've never met him. 나는 결코 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작년 이후로 since last year 맞고요. 그래서 1, 2, 3번은 뭐뭐 이후로라는 의미의 전치사나 접속사가 주절의 동사를 현재 완료로 가져오는 경우고요. 네 번째는 John has walked. John은 여기서 이래 왔습니다. 10년 이후로가 아니라 기원전 10년 이후로가 아니라 10년 동안.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는 since 개념이 아니라 for 개념을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는 이거죠.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를 갖는 접속사 또는 전치사의 역할을 하는 since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고 from은 시작점만 알려줍니다. From 1970년부터 그러면 시작점은 분명히 시작이 됐지만 지금까지인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거기는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0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해왔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for 10 years를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11번. Never blank search a strange voice. Never가 보인다. Never. Seldom. Little.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hardly. Scarcely. Only after, not until, not only, no sooner. 자, 이런 부정부사가 앞에 득 튀어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이렇게 동사주어 도치구문이 만들어집니다. 도치구문은 역시 비동사일 때는 주어만 뒤로 빼고 조동사일 때도 주어를 빼고 일반 동사는 반드시 앞에 두 동사를 이용하죠. do, does, did를 이용하고 자, 그 다음에 have는 주어 다음에 pp를 써서 완료 동사로 만들어준다. 그죠? 이게 바로 도치구문, 주절에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도치구문으로 결코 나는 이렇게 이상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3번이 정답이네요. 12번. Koreans blank diligent people.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라고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부지런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라고. 자, 이런 개념이죠.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자, 복문의 수동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문의 수동태. 사람들은 말합니다. People say that Korean. 자,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People, Koreans. 부지런하다. 아? 자, 그 다음에 diligent people.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문장을 썼을 때 자 우선 여기에 간단하게 수동태로 만들면 it is said 쓰시고 나머지 뒤에 that Koreans 라고 쓰는 부분들을 쭉 쓰죠. 자 그 다음에 Koreans를 앞으로 내서 Koreans 앞으로 쓰시고 그
그 다음에 요거를 맞춰서 복수니까 asset 쓰시고, 그리고 여기에 동사 예를 어떻게 바꿔주는 거예요? 시제가 같으니까 to be로 바꿔주고, 그리고 diligent people이라고 쓰시면 된다. 자, 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제가 별표 3개짜리라 하여 복문의 수동태에서 말씀드렸잖아. 그럼 저 구조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asset to be diligent people. 3번이 정답이네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두 문장이 같은 의미일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for airplanes it would be hard to travel around the world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거기 나와 있는 13번은요, 보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거, 비행기가 없다면 전 세계로 여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텐데, 현재 사실을 가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법의 의미니까, 뭐뭇이 없다면, 이 두 가지. 가정법 과거로 뭐뭇이 없다면 이란 말은, if it were not for. 자, 얘를, if를 생략하면 were it not for, 그죠? 그런 개념이니까, 거기에는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냐. if it had not been for, 뭐뭇이 없었다면 이라고,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개념을 조건절로 나타내면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써서 바로 위에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과 가정법 과거 완료의 조건절로 대표해서 if를 생략한 구로 쓴다 하더라도 정답은 뭐냐? but for도 있죠. 그죠? 뭐뭇이 없다면 해서 이런 표현들은 뭐가 나타내준다? but for나 except for나 without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죠. 자,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 거니까 if it 그 다음에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위에 거 가정법 과거, 현재 비행기가 없다면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은 힘든 일일 텐데,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if it were not for airplane it would be hard to travel around the world. 3번 정답. 14번 보겠습니다. 자, even though he was a genius. even if, even though 하면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죠. 그 사람이 비록 천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알았습니다. the simplest things. 자, 가장 단순한 것들이라도 무척이나 혼란스럽다라고 되어 있어요. 틀린 게 뭐예요? 14번에는. 그죠? 거기 나오는 the simplest thing 하고요, things 하고요. 그 다음에 are very 해서 비동사 아가 빠졌네. sorry. things 다음에 아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절 속에 the simplest thing이 주어인데 동사 없이 바로 very confused 들어갈 수 없죠. things 다음에 누락된 단어 R을 하나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Very confused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얘가 감정류 타동사거든요. 감정류 타동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얘가 사물이면은 그 다음엔 여기는 과거분사 쓰지 못하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Confusing이라고 하는 현재분사의 형용사 형태가 들어가요. 답은 4번이 틀렸고요. 이 비동사 하나, 베리 앞에 첨가하실 것. 자, 15번입니다. 틀린 거 찾기. The climate of Egypt. 이집트의 기후는 hotter and drier. 더 뜨겁고 더 건조하다. 바로 한국의 기후라고 되어 있는데 도지를 썼죠. 간단하잖아요. 비교 대상, 비교해서 했습니다. 더 명사 단수가 어쨌거나 동사 들어가고 as나 비교급 den으로 연결되어서 뒤에서 비교 대상이 되거나 또는 더명사 복수가 뒤에 이렇게 동사를 가져오고 as에서 비교급 den으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비교 대상이 나오면 더명사 단수는 머릿속에 우주선을 띄운 that으로 받고 더명사 복수는 도지로 받는다. 결국 몇 번이 정답이다? 그쵸? 이집트의 기후하고 한국의 기후니까 도지를 쓰면 안 되고 4번에 데트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에는 4번이 틀렸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전반적으로 또 중요한 것들을 한 열댓 개 정리했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